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산의 이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시온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축복을 여러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좀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의 첫 번째 주일이며 성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새해 인사를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하며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네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주님 사슬되사 나를 주께 뺏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심은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새해 여섯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복음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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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오늘은 삼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좀 길고 근육이 좀 탁 나와 있고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드는. 그런데 삼손은 육체미를 뽐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보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활약했습니다. 몇 년이요? 20년. 본문의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살았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온니엘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고, 에훗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그 땅이 평온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삼손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이 평온하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많은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삼손,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동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한 불임 가족에게 주님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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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삼손이 그런데 성장하여 장성하여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장성하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 민족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강행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의 딤나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삼손이 그녀와 결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여자와 장가 좀 가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단 말이냐. 너는 우리 민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란다. 안 된다. 말려야 되는데 부모의 만류를 삼손이 끊어내고 삼손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조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긴 하셨지만 삼손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 좋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삼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따다다당 따다다당 딴딴따당 결혼식을 열었어요. 그 시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요. 당시 관습에 따라 블레셋 신부가 사는 동네에 삼손이 가서 결혼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때 블레셋 청년 30명이 찾아와서 삼손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결혼 잔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식의 흥도 돋굴 겸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낼 텐데 이 수수께끼를 맞히기만 한다면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이 퀴즈를 맞히기만 하신다면 제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명품 옷을 30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수께끼의 답은 오직 삼손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혼 잔치 있기 전에 그가 딤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잡았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만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못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 넷째 날이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야야, 답 알아와. 답 알아와. 긴 말하지 않겠어. 답 안 알아오면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은 불타 없어질 줄 알아.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당한 아내가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 왜 웃으시는 거예요? 삼손의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네. 삼손? 삼손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럼 나한테도 그 퀴즈의 답을 나한테만이라도 좀 알려줘. 삼손은 처음에 이 사람이 우리 부모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알려줄게.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나 사랑 안 하는 거지. 왜 그거 못 알려주는 거야.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 마음이 약해진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 문제 어렵던데 우리가 근데 답을 알아냈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껄껄대며 웃습니다. 삼손은 막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오직 아내에게만 알린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처가뜨 좀 도움, 우리 집 좀 도와달라고 아내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속인 것과 또 아내를 협박한 사람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삼손이 잔치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단하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시간이 지나서 화가 어느 정도 풀린 삼손이 그래도 아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찾아갈 때 오랜만에 만나니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초콜릿 한 사자라도 들고 가면 좋겠는데 그 시대 초콜릿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다 품에 안고 찾아갔어요. 여보! 처갓댁에 가서 아내를 부르는데 장인이 사색이 돼서 뛰쳐나옵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아이 장인어른 웬일은요? 제가 화해하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인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식 잔치 마지막 날에 삼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그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이 자기 딸을 볼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다른 남자한테 이미 시집을 보내버렸거든요. 이걸 알게 된 삼손이 여러분 그 본능대로 사는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소리를 질러대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해를 입힐까 꾀를 냅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두 쌍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150쌍의 여우떼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불을 거기다가 붙인 횃대를 여우 꼬리에 매답니다. 그리고 여우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우들이 150쌍이 300마리가 추수할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탄다. 꼴 좋다. 잘 탄다. 한해 농사를 삼손이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에도 불이 붙고 감람나무에도 불이 붙어서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가 많기 때문에 포도 음료를 마셔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음료 산지죠. 또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인데 그 시대의 올리브나무는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음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 바를 때도, 상처를 치료할 때도, 하다못해 안수할 때도,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그 올리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 감람나무에 불이 붙어서 피해가 확산되고 만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난 삼손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삼손을 화나게 만든 원흉을 찾아가자. 누구야 누구? 알고 보니까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삼손이 살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사는 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며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에 있는 바위 동굴에 자기의 몸을 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다닙니다. 유다 지역에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유다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몰려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삼손 내놓으라고, 삼손 내놔, 삼손, 삼손 잡으러 왔다고, 삼손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그들도 삼손에게 복수해야겠다고 그렇게 삼손을 잡으라고, 삼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찾아갔대요. 3,000명이. 몇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3,000명이나 찾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간 것일까요? 삼손 보고 알아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과도 한판 해볼 법도 안 돼. 유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삼손과 함께 힘을 모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블레셋과의 싸움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삼손에게, 야!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괴뼈! 네가 책임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 아, 삼손을 막 질책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삼손과 함께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삼손은
유대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맹세한 다음에 세 밧줄로 두 개로 자기를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묶인 상태로 삼손이 오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삼손이 온다! 밧줄에 묶인 삼손이 온다! 저놈의 자식을 찾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처럼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다가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뜨뜨뜨뜨뜨 끊어지게 됩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결박된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박되어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끊어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싱싱한 나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잡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 요만할까요? 요만한 걸 가지고 강철 무기로 무장된 창과 칼로 무장된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다 때려 잡은 겁니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렸으니 진작에 부서져도 부서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일 없이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으셔서 그 나귀 턱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강철 무기를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삼손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데 삼손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내가 깨워야겠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좌충우돌 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닙니다.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0명을 물리쳤다,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삼손의 자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마땅히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묶은 밧줄을 풀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나귀 턱뼈로 강철 무기 군대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요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자기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삼손이 그런데 갈증이 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울부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큰 전투를 벌려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물리쳤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탈진됐겠어요. 목말랐겠어요. 진이 빠진 삼손이 마실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야, 물 하나 갖다주는 유다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삼손이 외로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용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삼손을 놓으니까
삼손이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극심한 목마름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칫 제가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살펴주십시오.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레이라는 곳에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삼손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물 한 잔만 딱 주신 게 아니에요. 물 한 잔 수준이 아니라 샘을 터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 만 배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삼손이 물 한 잔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샘이 터지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샘을 벌컥벌컥 마시고 정신 차린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삼손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귀터뼈 하나라도 일첨내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샘이 터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용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천의 대적을 물리치면 뭐합니까? 목말라 죽으면 끝장인데,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삼손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삼손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의 기도는요 어려울 때만 하는 기도였어요. 물론 그런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삼손이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삼손이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삼손의 인생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사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같이 싸워주는 동지가 없었습니다. 힘센 것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삼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지만 삼손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상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삼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고 주께서 튼튼하게 하시는 건강이 있고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에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광야에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잡히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진짜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에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대로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